지금부터 파일 압축 프로그램 R집에서 파일을 압축하고 다시 파일의 압축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보면, 자, 다섯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를 옮기고 또 하나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다섯 개의 물건을 하나의 박스에 넣어서 한 번에 옮기는 것이 편리합니다. 컴퓨터에서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여기에 다섯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압축하면 하나의 파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더 쉽게 복사하거나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한다면, 다수의 파일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컴퓨터에서는 파일을 압축하면 한 덩어리로 묶어지고 동시에 그 파일의 용량도 줄어듭니다. 자, 먼저 한 개의 파일을 압축할 때는 그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뭐뭐뭐뭐 점 집으로 압축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 그대로 집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거는 원본 파일이고 이거는 압축된 집 파일입니다. 압축을 풀 때는 압축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무슨 무슨 이름 뭐뭐의 압축 풀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축된 파일의 원본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할 때는 이렇게 모두 선택한 다음에 선택된 파일 하나를 선택해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R집으로 압축하기가 있고 R집.집으로 압축하기가 있고 각각 파일명으로 압축하기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R집.집으로 압축하기입니다. 자, 이 다섯 개의 파일이 하나의 파일로 되었습니다. 이 압축 파일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궁금하면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면 됩니다. 자, R집을 선택하면 압축을 풀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압축된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각각 파일명으로 압축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 한개한 개를 압축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또 삭제하고 만약에 R집으로 압축하기를 클릭하면 이 압축 파일의 이름과 저장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할 때는 R집.집으로 압축하기 이렇게 압축 파일명을 지정해서 압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약에 파일을 압축하면서 암호를 설정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압축하기 메뉴에서 암호를 클릭한 다음에 암호를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압축을 합니다. 자, 이 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려고 하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암호를 입력하면 파일의 압축을 풀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